큐브 뉴스입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인 오늘 울산에서도 점심시간 식당 곳곳에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에 갑자기 이용자 접속이 몰리면서 오류가 생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방역패스 단속과 별개로 전자출입 명부와 수기명부 작성을 오는 19일까지 병행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울주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산하 공공기관장 A씨가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고 공개석상에서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이달 초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 A씨는 절대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며 울주군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출자 출연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기관인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출범합니다. 초대 원장으로는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등을 지낸 김창선 주식회사 좋은 일자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울주군 당초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의회는 울주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가운데 이선호 군수 업무 추진비 7천만 원과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6억 원,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과 숙소 건립비 40억 원등 모두 33건의 28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